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세요. 리얼들입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북가자동이고요. 방금 한껏 운행했습니다. 낮에 점심 먹고 약간 운동하고 어플을 잠깐 켜봤는데 콜이 엄청 울리더라고요. 뭐 법인콜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지 해가지고 얼른 씻고 밖에 나오니까 조용한 겁니다. 너무 조용해가지고 아, 이거 뭐지? 했는데 여기 오는 게 25,000원부터 시작해서 4만원 올라가지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서울흥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저는 여기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으로 가가지고요. 예, 지난번에 갔던 것처럼 그 서울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밤에 좀 추워진다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나왔습니다. 아, 네, 오늘은 그 지난번과 달리 지난번에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버스를 타고, 예, 지난번에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오늘은 버스만 타고 마을버스가 다니네요. 07호 A번이 다니니까 그거 타고 용두동까지 가서, 네, 바로 가니까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암동에도 콜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저기 난지공원인가? 예, 한강변에 거기서도 콜이 나오긴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가서 요기도 좀 하고요. 네, 저기가 불광동이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저희가 서울흥입니다. 네, 서울흥. 와, 차 많다. 오늘도 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와, 1시간 30분 구거하고 있습니다. 진짜 콜 진짜 많다. Run. 예, 팀 만원. 지금 9시 36분. 여기는 마석입니다. 화도 종사무소 뒤에고요. 네, 금방 왔는데 주차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 동사무소 앞에 가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예, 마석도 주말에는 올만합니다. 예, 화도 뭐 평 이런데도 주말에는 올만한데요. 콜이 웬만큼 안 뜨면은 빨리 떠야죠. 예, 근데 지금 콜이 몇 개 떠 있어가지고 얼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가는 게 떠 있어가지고 잡았습니다. 아,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장거리콜. 예, 안양 금방 가니까요. 그래도 뭐 한 50분 안 걸릴 것 같고. 네, 안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Run.
네, 현재 시간 10시 43분 여기는 안양역 뒤에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네, 저는 지금 콜이 많이 떠 있네요. 여기서 또 멀리 가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콜이 있는데 수원하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 밑으로 내려가는 거밖에 없어가지고요. 저는 네, 평촌역 쪽으로 가서 대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버하는 거죠, 존버. 귀인동에서 개포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개포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와, 크다. 네, 현재 시간 11시 49분. 여기는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이고요. 개포 맨 끝자락에 있네요. 외곽 쪽에. 저는 여기서 도곡역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5분이고요. 여기는 단대부고 대치 아이파크 아파트 앞입니다. 네. 저는 여기서 242번 파란색 버스를 타고요. 청담동을 지나서 영동대교 건너서 그 다음에 면목동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한번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버를 하고 싶은데 존버가 좀 저희는 또 일요일도 또 출근해야죠. 네, 먹고 살려면 목표 달성을 못하면은 또 내일 출근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가 르네상스 호텔인데요. 거의 다 완성되어 가네요. 근데 여기 근처에 대리기사님들이 안 보이십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와, 기사님들 택틀도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다가 하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3만원 딱 적정가. 네, 하계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Run. 네, 현재 시간 12시 59분. 여기는 하계동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립도서관이고요. 저쪽이 하계동 온천입니다. 하계동 서울 온천. 네. 현재 시간 이제 1시고요. 여기 이제 콜이 없는 건 아닌데, 노원역 쪽하고 저쪽 중계동, 중계역 쪽, 그 다음에 공릉역 쪽에서 콜이 조금씩 올라오는데요. 존버를 해서 집방향 콜을 잡든가 아니면 또 더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또 일요일날 출근하기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 목표 달성은 못했고요. 빨리 이 코로나 시즌 빨리 종료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힘드네요. 네. 우리 기사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될 거야. 안전 운전하세요. 감사합니다.